아, 이거 먼저 한 말씀 제가 시켜. 네. 내용을 다 아실 테니까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해서 전국의 17개 광역의회에서 기초의원 선거구를 거의 3인이나 4인 선거구는 실과 마르고 2인 선거구로 하는 그런 선거구제를 확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지방자치를 저는 약산시키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의원들부터 좀 다양성과 그런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반영될 수도 있어야 될 텐데 이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거대 양당이 많은 지방공권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지방공권보다도 더욱 정리당략을 앞세우는 이런 형태들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저희들은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원 선거구를 지금처럼 광역의회의 의결에 맡기지 않고 국회의 법률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저도 냈고 또 저희 당의 심상정 대표도 내놓은 바 있기 때문에 지금 헌정특위가 열리고 있고 그래서 헌정특위에서 이것을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개정안으로서 해결할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4인 선거구 확대는 지방의회의 다양성과 비례성을 강화하고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전국의 시민사회 단체들까지 양당 정치 독점에 뿔뿔이 정치가 지식했다며 기초의원 4인 선거구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지금이라도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지금까지의 행태에 대해서 이것을 크게 반성하면서 저희 3당의 요구에 동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회는 다당제를 실현하자고 하면서 선거제도를 개편한다고 하는데 국회를 한다고 하면서 지방의회를 이대로 둔다고 하는 것은 이유를 대가지고 자가당착 되겠습니까? 자, 저희들의 이와 같은 마지막 요구를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꼭 수용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민정당 원내대표 장병환입니다. 기초의회 선거구 쪼개기가 도를 넘었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다당제의 기초를 흔히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치에서의 선거제도 개편과 함께 지방자치도 반드시 회의를 같이 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도부와 대변인들의 성명을 통해서 3,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게 하는 행태에 대해서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를 했고 그저께 20일에는 로텐더홀에서 이러한 우리 당의 뜻을 여러 언론인들이 계신 가운데서 전국적으로 그 뜻을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말살시키는 거대 양당 민주당과 한국당의 폭거는 사실 반민주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양당이 헌법 개정을 하면서도 이 다당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선거제도의 개편을 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입장 표명과는 달리 지방의회에서 이번 기초선거구제를 획정을 하면서는 광주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2인 선거구로 4인 선거구는 아예 제로로 만들어버린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를 그대로 우리 볼 수 없어서 저희 3당
오늘 대표와 뜻을 모았습니다. 다행히 김동철 대표하고 심상정 전 대표께서 발의하신 안이 이미 지금 계류가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바로 잡아서 불필요 민주주의가 제대로 착근이 되고 다당제의 실현을 바라는 국민 여망에 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네, 노희찬입니다. 무지개는 일곱 가지 색입니다. 빨주노초 파란보. 국민들은 일곱 가지 색깔이 다 있는 아름다운 무지개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빨간색, 파란색 두 가지만으로 된 무지개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렵게 만든 4인 선거구 안을 다시 2인 선거구로 쪼개고 있는 것이 그 두 당의 이 추구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승자 독식입니다. 어저께 정부 여당은 지방정부를 강화하는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개헌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래 놓고 동시에 지방자치를 독점하려는 그런 2인 선거구제를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해서 혼자 독식하겠다는 뜻입니까? 그게 아니라면은 지금 김동철 원내대표가 낸 좋은 안이 있습니다. 기초선거구와 기초의원 선거구와 광역의원 선거구를 일치시키는 안입니다. 심상정 의원이 낸 좋은 안이 있습니다. 3대지 5인 선거구를 법으로 정하자는 것입니다. 이 안을 반대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모처럼 세 당이 우리 국민들의 민의가 다양하게 대변되는 선거제를 추진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저는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여기에 동참할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